삼척 화력발전소와 강릉화력발전소 신설 공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. 녹색연합과 강릉시민행동, 삼척 석탄화력 반대투쟁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척 화력발전소의 동굴 발견에 대한 거짓 영향평가와 강릉화력발전소 불법 공사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별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에 삼척화력발전소 공사를 중단한 뒤 동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할 것과 강릉화력발전소 불법 공사에 대해서 모든 조처를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.